대 너나와 대의 첫 번째 세트 고석현 선수와 박지호 선수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우리 또 강민수 님이 저희 방에서도 별풍선 100개를 쏴 주셨습니다. 왜들 이러십니까? 감사합니다. 준비하세요. 아, 이거는 뭐 고석현 선수는 뭐 할 거라고는 또 우린밖에 없겠죠. 예, 어제도 아재리그에서 4드론을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글링밖에 쓸 줄 아는 게 없는 거죠. 계속하세요. 그래서 그 별명도 붙지 않았습니까? 그 별명, 아, 고베르만, 고베르만. 아, 그 많고 많은 별명 중에 왜 하필 별명이 개입니까, 개? 어? 얼마나 갖다 쓸 별명이 없으면. 자, 포기님께서 별풍선을 100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갖다 붙일 별명이 없어서 붙은 강아지. 강아지 별명 고베르만. 어, 또 100개? 포기님이 두 번. 오, 포기님이 100개를 또 읽고 거기 100개 더해서 300개, 총 300개. 400개. 지금 100, 선수 채팅하는 거 보고 웃긴게요. 양 선수 500개 혹시? 500개 보고 있냐? 그러니까 500개. 100개. 네. 100개. 어, 100% 100%. 예. 어, 그런 숙련에 맞춰서 또 별풍선 100개 100개. 예. 자,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할 힘이 생기네요. 자, 그 자, 별풍선 500개가 추가돼서 총 1000개가 떴습니다. 복죽 카메라 여기 넘겨서. 카메라 잠깐만. 카메라 여기 잠깐만. 한 번만. 카메라 제발. 제발.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강민수님께서도 저희 방에서 별풍선 1000개를. 네. 와, 1000개 감사합니다. 또 거기서 또 터졌습니다. 또 1000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기는 저희 폭죽이 없습니다. 게임 좀 보자. 네,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일단은 자, 고석현 선수 뭐 하나요? 자, 어유, 출발 좋은데. 포기님이 일단 포기님과 함께하는 KCM 종족 최강전 위너스데이. 아, 저기 지금 보면은 고석현 선수가 스파이를 심어놨네요. 박지호 동생 3cm. 네, 고석현은 2cm거든요. 박지호가 1cm 더 커요. 그럼 좋은 거죠, 뭐 하나라도 더 큰데. 아, 저 농작물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자, 어쨌든 스포니풀 가고 일단은 포즈부터.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죠. 고석현이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포즈부터 가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는 거죠. 안전하게 하면 질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박지호 선수입니다. 안전하게 가가지고 전태규가 그동안 어땠어요, 성적이?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우승해보셨습니까?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남자라면 한 번쯤은 뭔가 승부수를 띄우는 그런 배포가 있어야지. 고석현은 그런 승부수를 띄워서 준우승도 못 와봤어요. 진짜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왜? 고석현한테 물려보셨어요? 자, 저분이 나왔잖아요, 벌써. 뛰는 게 다르네. 뛰는 게 달라. 고석현한테 물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랑 만날 일이 없었어요. 맨날 숙소에만 있었거든요. 다행이네. 고석현. 다행이야. 네. 고석현한테 지면은요, 그게 이제 뭐 한 3년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파가. 그렇죠. 못하는 선수에게 지면 원래 여파가 3년 갑니다. 그래서 오늘 박지호 선수 이길 거예요. 여파를 그렇게 그런 걸 감안하고 가기 싫어하거든요. 네. 일단 포기님이 선물해주신 별풍선은 제가 먹을 것 같으니까 네, 잘 쓰겠습니다. 좋은 데 쓰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로브가 계속해서 봐봐. 이 고석현이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말리면 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촉각 건드세우고 소심하게 정찰하고 있잖아요. 박지호 선수는 이거죠. 일단 캐논 위치만 봐도 앞에 캐논은 전진 배치, 뒤에 캐논은 후방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석현 선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앞에 캐논 하나 있네? 이러고 저글링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거든요. 겁을 먹은 거죠. 네, 생각이 없는 거죠. 겁을 먹은 거예요. 네, 박지호 선수 생각 많아요. 자, 팀 김민철님 이겨라. 누굽니까? 최근에 좋은 경기력 보여준 김민철 선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자, 프로브 잡았습니다. 프로브가 죽었어요. 네, 인구수 그냥 버린 거죠. 본진에서 프로브를 뽑기 위해서 인구수가 막힌 박지호입니다, 이거. 자, 일단 그러면서 넥서스를 가긴 합니다. 자, 오버로드가 정말 전지전능한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호가 뭐 하고 있느냐? 야, 고석현 선수가 원래는 토스전 상대로 이제 흔히들 말하는 땡이드라를 많이 하는데 지금 레어를 가고 있는 걸로 보아하니 박지호 선수가 겁먹었네요. 땡이드라하고 땡이드라 막혀서 운영할 바에는 그냥 본인이 평소에 안 하던 레어를 한번 가보겠다. 왜냐면은요, 너무 일찌감치 박지호 선수가 패배를 해버리면은 팀 전태규 팀원들 전체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려를 해준 겁니다. 예전에 그 MBC 게임 같은 동료였잖아요. 아, 고석현 선수. 그러다 보니까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뭐 배려라기보다는 이제 박지호 선수가 한수 접어두고 하는 거죠. 같은 팀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석현은 내 상대가 아니구나. 그래서 좀 접어주고 하는 겁니다. 네. 김철민 팀은 다 적으네요. 당대 최강 적으들이 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찰길에 나서고 있는
박지호 선수인데 히드라 리스크 대. 네, 고석현 선수 이제 또 올인하고 예. 있죠. 뭐 히드라를 넘겨서 뒤에서 뭐 러커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러커로 신준을 부셔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고석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고석현 선수가 그냥 날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략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고석현 선수란 말이죠. 네, 방송용으로 말하는 게 이제 전략적인 플레이고 그냥 예. 저희끼리 얘기할 때 저런 걸 날빌이라고 치부합니다. 네, 날빌 당하면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저는 이제 고석현 선수가 다음 상대를 누구를 찍어야 될 건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박주호 선수라면 아무래도 이제 이몽규 선수를 찍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 고석현 선수라면 에이. 이제 그 오른 기세를 통해서 김성현 선수를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자폭하는 거거든요. 빨리 질라고. 에이. 김성현 선수가 하면 날비를 당해보면 진짜 마음 아프죠. 김성현 선수는 날비를 당할 그런 선수도 아니에요. 가끔 에이. 당하던데요. 뭐. 조금 안전하게 할 거거든요. 자,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그래도 박지호 선수에게 경기 시간을 보장을 해주고 있는 고석현 선수입니다. 박주호 선수는 그냥 느긋하게 지금 손 풀고 있는 거죠. 예. 불안하죠. 프로토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프로토스 입장 지금 불안하잖아요. 비탈리스크가 올 것인가? 히드라가 올 것인가? 아니면 러크가 올 것인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예, 그거를 위한 커세어입니다. 예, 그거 커세어로 정찰을 하고 이 사람이 뭐를 하고 있나 확인하려고 네.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히드라들께서 모이고 있습니다. 자, 고석현의 이제 히드라. 아, 그냥 히드라가 아니고 고석현의 히드라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히드라가 오늘 자세가 안 됐어요. 저거 히드라 넘긴 이후에 저기서 러커 만들겠다는 소리인데 안 넘어갑니다. 고석현의 히드라라면 저거 안 넘어가요. 볼까요 한번? 네, 못 넘깁니다. 자, 비벼서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 오늘 고석현 선수의 운을 한번 볼까요? 와, 우리 전지적능한 박지호 선수. 자, 저걸 또 눈치챘어요.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 볼까요? 아, 역시 왜, 넘기는 왜, 그런 왜, 이제 손이 왜. 많이 가는 플레이는 고석현 선수가 할 줄 몰라서 그냥 러커를 부셔버리려 그러네요, 신전을. 네. 네, 보통 그렇게 해도 괜찮죠? 네, 김명훈 선수는 저거 히드라를 넘겨서 넘긴 이후에 러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손 스피드를 갖고 있는데 고석현 선수는 손이 들이다 보니까 네. 아저씨다 보니까 그냥 부시네요. 또 다크 템플에 걸렸죠. 다크 뽑았어요. 네. 지금 태클을 몇 개? 다크가 그냥 지나가면은 가스를 얼마를 쓰고 있는 그 가스를. 커세어 뽑았지, 다크 뽑았지. 경력이 없어요 지금 그 박지호 선수가. 박지호 선수 다크 템플러 한 마리로 저거를 상대하겠다는 충분하다는 거죠. 1당 100. 오버로드가 여기 있는데. 네, 저 오버로드 치면 뭐합니까? 피벽 됐어. 야, 다크 아무것도 못하고 다크 1킬 이어라고 뽑은 다크가 아닐 텐데. 어? 이어라고 뽑은 다크 아니에요. 다크 템플러는 원래 시야 고용입니다. 네, 원래 시야 고용이에요. 예, 역할을 다 했죠. 비싼 없죠 번에. 자, 캐논 공사하기 시작하고 있는 박지호 선수입니다. 자, 신전이 이제 부수고 밀물이 밀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맵이 저그가 너무 좋아요. 에, 저그 맵입니다. 저그 맵. 아, 공정해요. 저희는 에이. 공정하게. 아, 넘었어요. 제가... 자, 캐논. 캐논 저그 캐논 건너기 전에 러커 입성 망했네요, 막지어. 맵이 너무 저그 맵입니다. 망했네요, 막지어. 맵 삭제 아니에요. 이거 김태경 선수가 와도 못 막는 전략이에요. 자, 이거는. 다음 맵이 상대. 너무 저그가 좋습니다. 다음 상대를 누구로 해야 할지 고민해야겠네. 저그가 맵이 너무 좋아요, 이 맵은. 자, 캐논아, 고석현이 밀어요. 캐논아는 그냥 야구로 밉니다. 이게 고석현이에요. 이게 맵발. 고베르만. 이게 맵발. 고베르만 모두 맞고. 맵발. 맵 좋은 데서 이기면 이렇게 뿌듯합니까? 정상적인 맵에서 해야죠. 거저네 거저. 왜? 5대5 맵. 거저야. 이건 5대5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 맵이 너무 좋아요. 저그 맵. 일꾼도 대표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박지호 선수. 이 멘탈한 맵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아,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아, 모두 태풀어 죽는 소리 났네요.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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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